아마히요. 자, 오늘도 포켓몬고 하러 왔어요. 오늘은 6월 25일 뭐 커뮤니티 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노도 있잖아요. 얘가 지나면 이제 삼삼드레가 되는데 얘가 이제 3시간 동안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집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좀 포켓몬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왔었던 선유도 공원에서 모노드 싹쓸이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모노드를 잡기 위해서 제가 모노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와,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몇 마리야 이게? 죄다 그냥 모노드밖에 없는데요? 오늘 목표는 일단은 무조건 무지성으로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요. 보니까 오늘 이벤트로만 주는 기술이 따로 있는데 삼삼드레를 진화하면은 이게 세차기 휘두르기였나? 악탈 기술 중에서 거의 뭐 1티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탕도 많이 얻고 삼삼드레로도 계속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휴, 이거 보세요. 이거 실화인가? 흡사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세균 덩어리들 같네. 어휴, 이 많은 걸 언제 다 잡나 싶죠? 얘네들만 다 잡아도 거의 뭐 한 10분은 넘게 지날 것 같아. 그럴 때 위한 짠 오토캐쳐 온. 자, 자동 사냥 시작이다. 마구마구 빨아들여라 모노도. 야, 오늘 뭐 약간 전세낸 느낌이네. 근데 이게 오토캐쳐가 잡으면서도 적용이 되나? 와, 모노도 숫자 봐. 극혐 수준인데? 야, 앞으로 진짜 좀 포켓몬 많이 잡을 일 있으면 선유도 공원 와야겠어. 돌아다니면서 잡기 딱 좋은 것 같아. 짜리 모노두 여기 숨었나. 형이 왔다, 일로 와. 오, 뒤에도 1285? 이 정도면 이게 스탯이 얼마나 되려나? 제발 노두야, 너 몇 짜리니? CP 높아서 좀 약간 기대되는데? 아, 좀 심한데? 아, 그리고 제가 뮤츠 같은 경우에는 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잡아서. 와, 아 진짜 아까워. 이 정도면 거의 98% 아니야? 지금도 뮤츠 계속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주는 뮤츠는 무려 뮤츠의 최강 기술이라고 불리는 사이코 브레이크가 달려있대요. 아, 뮤츠 사냥 또 해야 돼. 떴다 이러지. 역시나 간유도가 명당이었어. 얘 무조건 잡아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황금 라즈레베리까 10배 먹여가지고 확실하게 잡는다는 마인드로. 근데 아마 개체값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오늘 사실 이로치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떠주다니요. 이로치까지 완벽하다. 오늘 아주 순조로운 모험이 될 것 같아요. 보자. 아, 이거 근데 개체값은 너무 애매한데?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빨리 잡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아, 나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뭐 스킵버그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고 타자마자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잡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요게 뭐 기술이라고 하는데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1도 모르겠어. 오, 저쪽으로 가볼까? 누가 봐도 약간 야생의 포켓몬 숲. 100짜리 모노드가 그냥 잔뜩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너 딱 기다려. 100노드 여기 숨었네. 형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야, 이거 어렸을 때 놀 때 생각난다. 이런 그 숲 약간 아지트로 삼기 딱 좋았거든요. 잠깐, 이 디헤드 상당히 수상해요. 너 잡아줄게. 자, 개체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봅시다. 어림없는 소리. 아, 써요. 여기는 아닌가 봐. 딴 데로 갑시다. 아니 근데 원래 이게 공원이라고 하면 약간 북적북적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나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무섭다. 어? 이거 나무들 형태가 마치 모노드의 머리를 형상한 듯한 느낌 아닌가요? 너 여기 숨어있구나. 형한테 딱 걸렸어 임마. 여기서 100 모노드 찾아보자고요. 어택 온 타이탄? 왜 진격의 거인이 여기 있죠? 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야생으로 100개체 잡는 거는 진짜 빡센 것 같아. 보통 야생에서 잡히는 개체들이 개체값이 그냥 완전 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개체 그냥 확실하게 얻으려면은, 그래서 보통 약간 레이드로 떴을 때 이제 잡는 게 100딜 확률이 그나마 높은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딱 봐도 그냥 야생의 그냥 포켓몬 숲이다, 이건. 여기서 한 마리만 잡아보자. 너로 정했다. AR로 띄우면은, 난간에 걸쳐있는 모노드의 모습. 야, 너 상당히 도발적이다. 이리 와, 바로 잡아줄게, 형이. 딱 돼. 잡혀라. 백. 짠! 아, 어림없는 소리. 안녕? 야생의 야옹이가 나타났다. 이 친구 거의 100짜리 모노도 본 적 없니? 없다고 합니다. 아, 원래 계획은
아니 이게 지금 4성의 디에드 레이드가 떴는데 얘를 잡으면은 주변에 이제 또 30분 동안 모노들이 오지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레이드 딱 잡고 주변에서 이제 백로도 또 한번 노리려고 했는데 디에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장밖에 안 돼. 아니 CP를 보니까 26,000이 넘더라고요. 이거 잡으려면은 4명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체육관 도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잡은 거 좀 정산이나 해봅시다. 지금 모노드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잡혔어. 보니까 이로치도 몇 마리야? 이로치도 꽤 많이 잡았네? 이로치 하나 둘 셋 넷 잘 나왔구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나 잡았어. 와 이 뒤에도 몇 마리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능력치를 봐야죠. 3 별 꽤 높겠는데? 아쉽다. 방어만 좀만 높았으면 완전 그 백로드 각이었는데 이거. 근데 이로치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발 하나만 주라. 뒤에도 이거 왠지 높을 것 같아. 얘가 좀 그나마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 90%에서 한 93%? 9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공격이 맥스라서 쓸만할 것 같은데? 얘를 이제 33대로 진화시킵시다. 진. 와! 오케이. 나 진화하는 거 처음 봐. 삼삼드레. 오케이. 얘로 지금 진화시켜야 스페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네. 요 세차기 휘두르기. 이거 떴네. 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로치까지 진화시키자. 오케이, 너 가자. 이로치 모노드 진화. 거기에 이로치 삼삼드레. 이게 초록 색깔 이로치가 좀 귀하다고 들었어요. 흔하지 않은 색깔이래 이게. 오. 초록색 삼삼드레 떴다. 오케이, 세차기 휘두르기까지 획득 완료. 잘 됐네요. 이거 삼삼드레 얻은 거 위력 테스트나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거 CP가 왜 이래? 이거 이로치 녹삼드레는 못 쓸 정도인데? CP 올리려면 이거 모래 꽤 많이 들겠다. 일단 한번 써봐. 좋아. 일단은 마기라스 깨물어 부수기 이것도 꽤 세거든요. 효과 굉장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13명이나 때려잡다 보니까 빨리 삼삼드레 얼굴도 못 보여주고 끝나겠어. 마기라스 들어가. 그렇지. 자 세차기 휘두르기 한번 써보자 빨리. 위력 좀 볼게요. 세차기 휘둘러 차. 오? 이 데미지가 내 데미지가 아니지? 오? 엄청 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기술 쓰는 거 멋있긴 하다. 와 역시 다구레는 장사 없나봐. 짜짜잔. 삼삼대로 때려잡은 뮤츠 개체값 68. 아 살짝 애매하네요. 예. 이게 80대가 돼야 좀 높게 나오는데 뮤츠 하나 얻어야 되니까 잡기는 합시다. 슉. 그렇지. 엑셀 바로 띄워주고 잡혀. 오늘도 약간 저항이 살짝 거세다. 지금 제가 100짜리가 없어. 98까지는 있는데 100개차가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100짜리는 노가다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호잇. 오케이, 그레이터 띄우고 잡혀 주세요. 이 녀석 이거 좀 쓸데없이 저항이 좀 거세네. 싹. 거기서 점프를 뛰냐. 샥. 멈춰라 튀어나오지 마라. 멈춰라 오케이 딱각. 나이스. 개체 값을 보면은 이 정도도 한 93% 그 정도 되겠네요. 고개체인데 사이코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뮤츠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아 100짜리 모노도 100노드로 못 잡은 게 아쉽습니다. 아 요번 이거 커뮤니티 시간 너무 짧아서 100개체 얻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잡아야 될 포켓몬들 많습니다. 100뮤츠 그리고 스타팅 애들도 이로치랑 이거 싹 다 잡아야 돼요. 실제 포켓몬고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날까지 계속 휴바.